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 밑을 어떻게 메이크업하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애교살 메이크업 생각하면 그냥 밝게 칠하고 펄 몇 개 조금 올리는 그 정도가 떠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좀 더 우리 세련되게 연출해보자고요. 오늘은 특별히 짜잔 삐아 제품으로 할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잘 사용해온 제품이거든요. 꿀팁 많이 많이 알려드릴게요. 시작! 자, 첫 번째는 바로 애교살의 각도인데요. 애교살의 이 높이에 따라서 눈매가 달라 보여요. 애교살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 눈매가 더 동그래 보이고 상승돼 보이거든요. 제가 밝은 컬러로 이 애교살을 올라가 보이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앞부분 칠하다가 뒷부분을 올라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애교살은 이렇게 중간에서 끝나야 돼요. 끝부분까지 쭉 칠하면 눈이 이렇게 막혀 보이고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열려 보이도록 음영이 칠해줘야 돼요. 중간까지만 칠해야 되는데 애교살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 눈에 비해서 눈매가 끝부분이 올라가 보이지 않나요? 좀 더 동그래 보이기도 해요. 이런 애교살 모양을 추천해드리는 분은 가늘고 길어서 세로로 커지고 싶다, 이렇게 동그래 보이고 싶다 이런 분께 추천해드리고, 또 너무 눈매가 내려가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께도 추천해드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 모양으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칠하다가 이 애교살 끝나는 지점이 눈매 따라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번엔 눈매를 무시하고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내려버리면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져서 일자로 간다 생각하면서 살짝 내리면 돼요. 우리 눈매는 이렇게 곡선형이거든요. 아래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요. 물론 사람마다 이 곡률은 다르지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살짝 내려주면서 일자로 가는 거죠. 여기가 너무 허옇게 칠해져 있으면 인위적이니까 섀도우 브러쉬로 이 부분을 풀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아까처럼 눈매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내려갔잖아요. 이쪽은 여기가 약간 올라가서 눈매가 더 동그랗고 세로로 커진 느낌이라면 이번에 여기가 쭉 늘어난 느낌? 그래서 이런 모양은 눈이 옆으로 길어지고 싶을 때, 눈매를 내리고 싶을 때, 그리고 언더를 시원하게 확장하고 싶을 때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애교살 모양을 잡을 때는 제가 아까 사용한 것처럼 밝은 컨실러 사용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컨실러는 약간 묽어서 쉽게 지워지고 눈화장이 번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라이너 타입을 추천해드려요. 지속력이 더 좋아요. 12호가 11호보다 더 차분하게 나왔고요. 살짝 더 노란빛이에요. 화사하고 밝게 표현하고 싶다면 11호 리넨 베이지를 더 추천해드려요. 지금 사용한 삐아 아이라이너는 제가 예전부터 잘 사용해온 제품이에요. 예전 영상에서도 보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컬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했던 컬러는 6호 초코무스 컬러. 이렇게 부드러운 연한 브라운이에요. 제가 너무 진한 컬러로 하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인상이 세져서 이렇게 부드러운 컬러로 하면 좀 더 인상이 온화한 느낌? 그래서 정말 잘 사용했던 컬러거든요. 지속력도 마음에 들고 부드럽게 그려져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7호 로즈밤. 이 컬러는 코랄 브라운 색상이에요. 약간 붉은빛 돌면서 은은한 음영이잖아요. 그래서 섀도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립라인 그릴 때도 좋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자, 다음은 애교살 컬러에 대한 건데요. 이 애교살 컬러에 따라서 정말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데일리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냥 섀도우로만 이렇게 눈 밑에 바르면 지속력이 짧아요. 컨실러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섀도우를 바르면 끈끈한 컨실러가 섀도우를 딱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훨씬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섀도우만 바르는 것보다 컨실러를 먼저 바른 다음에 섀도우를 바르면 훨씬 더 밝게 차올라 보이거든요. 이건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런 컨실러 먼저 바르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컨실러를 바르고 이렇게 밝은 베이스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애교살을 밝게 연출한다고 해서 너무 허연 제품은 요즘에는 조금 인위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톤에 비슷한 핑크나 베이지 크림 컬러를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섀도우 사용하셔도 돼요. 컨실러가 다 마르기 전에 섀도우를 바로 올려줘야 돼요. 컨실러가 다 마른 다음에 올리면 주름 끼임도 더 심해지고 끈끈하게 잡아주지 못해서 지속력을 높이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컨실러 마르기 전에 바로 발라주세요.
애교살이 아주 밝게 차올라 보이죠? 이렇게 눈밑을 밝게 표현하면 화사하고 또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 흰자 비율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이 눈밑이 밝아지니까 흰자가 더 넓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검은 동자가 정말 크고 흰자 비율이 적은 그런 눈을 추천해드려요. 혹은 눈매가 원체 진해서 사나운 느낌이 약간 나는데 그걸 좀 완화하고 싶다 그런 분에게도 추천해드려요. 저의 경우는 흰자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더 흰자가 많이 보이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연출하는 게 어울리는 이유는 눈매가 원체 좀 싸나워요. 눈이 진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밝게 연출하죠. 그러면 훨씬 얼굴이 부드러워 보여요. 자, 이번에는 컬러를 바꿔서 애교살을 붉게 연출해 볼게요. 이번에 쓸 컬러는 이런 여리여리한 핑크빛이에요. 쿨베이지 컬러. 이렇게 똑같이 컨실러를 먼저 발라주고 은은하게 칠한 다음에 팔레트에서 피치 컬러를 사용할게요. 피치 혹은 핑크 이렇게 약간 붉은기 있는 컬러 사용하시면 돼요. 블러셔 사용하셔도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붉게 연출해 봤어요. 이렇게 은은하게 붉은기가 더해지면 청초한 느낌이 나거든요. 살짝 울고 나면 눈가가 붉어지잖아요. 그런 느낌. 눈가가 더 촉촉해 보이고 혈색이 있어 보여요. 눈가가 칙칙한 분께 너무 추천해드려요. 칙칙함이 살짝의 붉은기로 잘 가려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눈가가 붉고 혈관이 잘 보인다 이런 눈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눈이 더 붉어 보이고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애교살을 밝게 연출하지 않고 은은한 음영을 줄 거예요. 이번에는 살짝 더 차분한 컬러인 12호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먼저 칠해주고 이렇게 진하지 않은 연한 음영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어떤가요? 아까에 비해서 더 차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밝은 애교살이 좀 부담스러운 분께 추천해드려요. 은은한 음영이 더해져서 눈밑이 확실히 확장돼 보여요. 중안부 이 길이를 줄이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밝게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은은한 음영을 줬을 때 훨씬 눈이 더 밑으로 길어 보여요. 이렇게 섀도우만 하는 게 너무 심심하다,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펄도 많이 바르시잖아요. 글리터도 예쁘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섀도우 한 다음에 중앙 부분 위주로 펄을 주는 거죠. 중앙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펄을 주면 더 튀어나와 보여서 눈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돌출된 눈이 있잖아요. 이런 분은 이 가운데 바르면 더 돌출돼 보여요. 펄을 아예 안 바르거나 혹은 바르고 싶을 때 어두운 컬러 바르시는 게 좋고 밝은 컬러 바를 때는 이렇게 앞부분 위주로 바르는 게 좋아요. 반짝반짝 눈이 더 초롱초롱해져요. 자, 이번엔 애교살 음영을 보여드릴 건데요. 애교살이 원래 도톰하고 부피가 큰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방법처럼 그대로 바를 경우에는 언더가 더 볼록해지니까 위로 올라가 보여서 이렇게 눈이 답답하고 더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은 이렇게 은은한 음영 컬러가 필요해요. 이건 13호, 이건 14호. 똑같이 컨실러하고 섀도우 한 다음에 언더 속눈썹 난 부위가 있잖아요. 속눈썹 뿌리 부분 여기를 쭉 칠하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뿔이 있는 곳만 칠하면 돼요. 앞부분부터 여기 중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 버리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 보이니까 여기는 항상 비워두고 중간까지만 이렇게 은은한 음영을 넣는 거죠. 이쪽에 비해서 이쪽 언더가 딱 잡혀있는 게 느껴지나요? 그런데 나는 피부톤이 어둡다, 아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편이다 이런 분은 효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색깔이 너무 연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컬러 이렇게 칠해주시는 거죠. 너무 티가 안 나면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렇게 칠하면 애교살이 볼록하게 눈이 답답해 보이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눈 아래에 은은한 음영이 생기니까 검은 동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눈동자도 좀 더 또렷하고 커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이 언더가 너무 볼록한 분, 좀 더 눈을 내리고 싶다, 눈을 아래로 더 확장하고 싶다 이런 분, 눈동자가 작은 분께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애교살을 강조하지 않고 눈 밑에 음영을 넣는 방법이에요. 요즘 많이 보이는 방법이거든요. 진하지 않은 연한 음영 컬러를 사용할게요. 언더 라인에 칠할 건데 아까 보여드린 방법처럼 속눈썹만 칠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속눈썹 뿌리 부분만 마찬가지로 끝까지 올라가면 눈이 막혀 보이니까 끝부분은 칠하지 않고 중간까지만. 근데 또 너무 여기서 딱 끊겨버리면 어색하니까 섀도우 브러쉬나 면봉으로 문질러서 경계가 애매해 보이게 풀어주세요.
나는 스모키 화장을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진한 컬러로 하셔도 돼요. 이 라인이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 눈이 좀 칙칙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속눈썹 라인만 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한 음영을 사용할게요. 언더 전체에 넓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끝내도 되고 난 좀 더 깊이감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까 속눈썹 라인을 라이너로 칠했잖아요. 거기를 한 번 더 덮어주세요. 좀 더 부드럽고 눈에 깊이감이 더 생겨요. 좀 더 메이크업이 완성도 있는 느낌? 이런 느낌? 아까처럼 밝고 화사한 느낌보다는 좀 더 그윽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칠하면 눈밑이 크게 확장돼요. 밝게 하는 것보다 훨씬 눈 아래가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어두운 음영으로 눈밑이 확실하게 잡히니까 눈동자도 더 또렷하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눈동자가 작은 분께 추천해드리고 이 중안부가 확실히 커버되고 싶다. 눈이 밑으로 많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께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확실히 밝게 하는 것보다 눈매가 더 그윽하고 살짝 강해져요. 눈매가 이미 강한 분은 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크서클이 심해서 눈밑이 많이 칙칙한 분은 이렇게 칠할 경우에 더 칙칙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 커버를 확실하게 하거나 혹은 이 정도로 어둡게 하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흰자 비율이 적은 분이 있잖아요. 눈동자가 큰 분? 그런 분도 이렇게 아래를 진하게 칠할 경우에 흰자 비율이 더 적어 보이고 눈동자가 더 커 보여서 눈이 답답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진하게 말고 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언더에 음영을 많이 넣으면 흰자 비율이 적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눈매가 좀 더 시원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밝은 리넨 베이지 컬러를 이 뒷부분 있잖아요. 이 뒷부분에 점막에 이렇게 칠하는 거죠. 점막 가까이에 이렇게. 그리고 이대로 두면 지속력이 짧을 수도 있어요. 눈물 때문에 계속 지워져서. 그래서 이렇게 밝은 컬러를 조금만. 많이 하면 눈에 자극이 가니까 조금만. 자, 이쪽을 밝히면 흰자 비율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눈동자가 큰 분은 눈이 훨씬 시원해 보일 수 있죠. 저는 흰자 비율이 원체 높아서 잘 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눈동자가 너무 크다 이런 분께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즘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가 유행이잖아요. 많이 보셨죠? 눈매 앞쪽이 더 확장돼 보이고 훨씬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 하이라이터 하기 좋은 제품이 있거든요. 짜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섀도우 컬러에 맞춰서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요. 뾰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눈가에 바르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1호 듀이 허니 컬러를 추천해드려요. 컬러감이 강하지 않아서 웜톤, 쿨톤 상관없이 추천해드려요.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면 더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눈을 보시면 움푹 들어간 데가 있을 거예요. 살짝 들어간 곳. 들어간 곳에 앞쪽, 뒤쪽 말고 앞쪽. 여기를 살짝 칠하는 거죠. 여기 중앙 부분 또 살짝 찍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밀면서 바르지 마시고 톡톡 찍어주세요. 애교살이 빛나니까 좀 더 눈화장이 화려해진 느낌? 그리고 이렇게 흔든 다음에 손가락에도 묻혀서 마르기 전에 SLB 콧대나 광대, 턱 이런 데도 사용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언더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잘 보셨나요? 제가 오늘 사용한 삐아 아이라이너는 컬러에 따라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더 잘 사용하시라고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아까 잘 사용했던 11호 리넨 베이지 컬러는 얼굴 컨실러로도 사용하기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애교살에도 칠하다가 얼굴 잡티도 같이 커버해보세요. 좀 더 노란빛이 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12호 크림 베이지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11호 리넨 베이지는 아까 제가 사용했던 하이라이너 1호 듀이 허니랑도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컬러가 튀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언더 음영으로 사용했던 13호랑 14호는 쉐딩으로도 쓰기 좋아요. 코쉐딩, 입술 위, 입술 밑, 입술 라인까지 쉐딩도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삐아 제품은 가격도 저렴해서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렴한데 11월 30일에 올리브영에서 특별 기획 세트가 특가로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혹은 내일도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